네, 금요일 날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소식입니다.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이긴 한데, 엔씨소프트의 창업자이자 대주 최대주주였죠. 김택진 네. 씨가 지분의 14.7%를 넥슨한테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은 8,045억 원. 금요일 날 종가 대비 약한7% 정도 낮은 낮은 가격에. 가격에 네. 팔았습니다. 뭐왜 도대체 팔았을까? NC소프트 하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 차기작이 곧 출시가 된다고 그럼요. 하면서 네. 주가가 좀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도 많이 했고 뭐 이러면서 많은 기대감을 우리 투자자라든가 뭐 게임 매니아들에게 이렇게 심어주었던 심어주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묘하게, 왜 하필 지분에, 지금? 네. 그래서 김택진 씨가 가지게 된 지분은 10%가 14%. 안 됩니다. 9.95%. 예. 그러니까 10% 주요주주에서도 탈락이 된 겁니다. 원래 전략적 제휴라든가 이런 걸할 때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신주를 발행해서 뭐 20%건 뭐 15%건 뭐 제3자에게 몰아주는 이런 증자를 하기 마련인데 김택진 씨의 경우는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이렇게 넘겨준, 14.7%를 네. 넘겨줬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좀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뭐 개발 능력, 네. 그다음에 넥슨의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장악력,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분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투자자라든가, 어떤 시장, 게임업체 관계자들 상당히 잘 이해를 못 하겠다. 이 때문에 지금 NC도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 시각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한 분께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넣어봤습니다. NH 농협증권으로 가볼 텐데요. 김진구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으시거든요.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요, 이 넥슨의 엔씨소프트 지분 인수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좀 숫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넥슨 연결 매출 쪽을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09년부터 런칭된 타이틀의 신규 매출 비중이 70%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넥슨 쪽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매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NC소프트의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NC소프트가 이제 길도 2 이후에 갖고 있는 이제 중장기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을 계속 키워서 이 부분을 성장성으로 연결시키지 않을까라는 게제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로 이어지는 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멀티플을 그대로 유약해 줘도 무방하다는 판단입니다.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로도 계속 김택진 씨라든가 넥슨하고 또 NC하고 계속 거래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넥슨 쪽에서 지분을 더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좀 맞습니다. 남은 좀 변수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떤 변화들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김택진 대표이사님의 이제 그 매각 대금 부분이 과연 넥슨 쪽으로 이제 재투자가 될 것이냐, 그러면 재투자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될 것이냐가 상당히 좀 화두가 되고 있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 일단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 때 주식 수합 방식을 안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체 금액보다는 일부 금액이 재투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일부만. 기존 법인 쪽도 있지만 신설 법인 쪽 투자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넥슨 쪽이 지금 NC소프트 지분 추가 매입에 대한 루머가 좀 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아직은 결정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NC소프트도 지금 워낙에 시장에 대한 루머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좀 찾은 쪽으로 전 보고 있고요. 재투자는 일부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C소프트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의견을 좀, 좀 정확하게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올 기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나타나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예, 그렇죠. 그 일단은 주당 매각 단가가 이제 25만 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6.7% 낮게 네. 설정이 됐고 어떤 뭐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넥슨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은 NC를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겠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투자 포인트고 또 이제 블레이드 앤 솔 OBT가 임박을 해 있고 네. 길도 2도 여전히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기대하면 큰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신작 게임을 중심으로 한 신작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투자 의견 매수하고 목표 주가 41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41만 원이요. 그 혹시라도 이건 이제 저 제가 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제 김택진 씨가 야구장 이런 거 이제 야구 이런 거 이제 창단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사회 사업이라든가 요새 또 게임 산업을 보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해서 이걸 기회로 해서 좀 게임 업계에서는 좀 한 발 빼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천억이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각 대금을 한쪽으로만 이제 쏟을 거라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좀 균형적으로 어차피 지금 대표이사직을 추가적으로 몇 년 더 지속을 하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뭐 MMO 중심으로 계속해서 라인업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쪽을 중심으로 일단은 뭐 재투자를 한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업 쪽으로에 대한 여지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NH농협증권 김진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게임 산업은요, 저도 참 그 강현애 기자, 네. 혹시 좀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이런 좀 그 리니지라든가 이런 거 좀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 게임은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이규찬 기자가 이제 트렌드를 읽어주는 기자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이규찬 기자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이 담배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네네. 중독이 되면 될수록 그 회사와 산업이 번창하잖아요. 근데 중독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 게임 그쵸. 중독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러니까 규제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어린이들을 게임 위한. 중독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그 게임 회사라든가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더 번창하는 발전한,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나라 밖에서 또 게임 중국에서 게임 중독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미국에서 게임 중독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네. NC라든가 넥슨 뭐 이런 일본에서 또 중독자 많이 만들어내야 이런 회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제 큰 조카는 NC가 네. 만든 리니지를 상당히 중독이 돼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작은 조카는 지금 지난번에 유기찬 기자 얘기했던 그 NOL. LOL. 네. LOL. 레전드 오브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네. 네. 여기 또 이제 요새 고등학교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네, 틈나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이제 놓고 거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좀 게임이 성장하는 것이 뭐 좋을까? 그 김택진 씨, 제가 김택진이라면 그런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게임 산업의 어떤 하나의 그 뭐 좀 잘 만드는 게임 산업을 보유한 국가로서 네네. 이걸 포기하면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게임을 더 많이 개발할 것 같고. 근데 게임 때문에 뭐 가정이 파탄나고 뭐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청소년들 비행이 심화되고 뭐 이렇게 부모한테 막 이제 대든다는 거잖아요 게임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게임 대신에 좀 스포츠 운동하시. 아 게임 대신에 몸으로 뛰는 스포츠로.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김택진 씨가 야구장 네. 제. 아홉 구단을 창단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시뮬레이션에 좀 질렸나 봅니다. 진짜 이게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중독자가 많으면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이것도 안 하면 근데 또 나라 밖에서 다 와가지고 또 네. 엔시소프트가 안 한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게 또 문제죠. 누군가 또 와서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엄청 세게 한 다음에 뭐 옛날에 마약 규제하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이 재원들, 이 사람들을 아까 강현희 기자 얘기한 좀 이렇게 좀 오프라인으로 돌리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실은 농구장 이런 거를 지어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청소년들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여기에 3대3 농구장 빌려주고 한 시간에 네. 뭐 1,000원씩 받고 2,000원씩 받고 예. 이런 거 세제 혜택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될까요? 아마 네. 관계자가 TV를 보고 계시다면 좀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히 뭐 NC도프트 하라는 얘기는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넥슨 주식을 사라? 일본에서는 넥슨 주식을 오른다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넥슨이 일본에 가서 일본 중독자를 많이 만들면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가뜩이나 일본 사람들, 오타쿠들 많은데. 그러네요. 카드 업체나 게임 업체나 자, 같은 맥락입니다. 아,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네. 자, 게임즈 얘기 여기서 마치고요. 셋톱박스 업체들 살펴보러 갈게요. 네.